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그 PT 봉선생 기초금 듣기 심화에서 이제 기타 어려운 구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 가주어, 감옥적어에 대하여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챕터 2강 가주어, 감옥적어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배웠었어요. 여러분, it, 형, to 이렇게 기억나요? it, 형, 그 다음에 to 부정사. 근데 우리 투부정사 대신에 ing를 써도 되고 ing 대신에 이렇게 대절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때 이렇게 대절 그다음에 ing 투부정사는 이세 개는 서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주어 감옥적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짜주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ing 대절을 진짜주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연습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한가 해라. 이 진주어 가주어보다는 바로 이 가주어 감옥적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다시요. 이 가주어 때문에 하는 것보다 이 감옥적어요. 이 감옥적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적어에 대해 오늘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주어 시작합니다. It is easy. 쉽습니다. 뭘? 이때 해석하는 방법은 대절 다음에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은, 자, 미래면 뭐예요? 할 거라는 것은, 현재면 한다라는 것은, 과거면 했다라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자, 쉽다. 이때 이 해석 안 한다고 그랬죠. it형 대시니까 네가 발견하는 것은 커피숍을 almost anywhere, 거의 어디에서나. 자, 밑에 것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려 합니다. it,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대절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됐다면은, 대절이라는 것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형태를 대절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 it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사실이다. 짧은 머리가 미래니까 줄 거라는 것은, 줄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for, 뭐뭇을 위한, for studying, 공부를 위한. 자, 2번도 똑같잖아요. it,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that. 이 해석 안 한다고 이렇게. 거짓이다. 키스가 거의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 뭐뭐 한다라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하죠. 감기를. 자, it was possible. 가능하다. 뭘 대절이야. 그녀가, 이제 과거잖아요. 이때라는. 동사가 가시요. 그러니까 뭐요? 감염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능하다. 자, 가능하다. 그녀가 감염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그녀가 쳤을 때, 뭐야? 모스키로. 모스키로는 모기죠? 모기를. 그 다음에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좀잘 나옵니다. 그때 이 take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오거나 또는 뒤에 시간이 나오거나 또는 두 개가 함께 나오거나, 즉 take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나오면 여러분 걸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걸리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걸리게 하다라고 그래도 말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예문을 바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자, it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take가 나왔어.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사형식이네. 뭐뭐에게 뭐뭐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to 부정사 나왔잖아. 이때 to 부정사는 해석을 당연히 안 하겠죠. 왜? it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이때 나오는 it을 가짜 주어라고 하고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를 진짜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리게 했다. 과거니까 걸리게 했다.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뭐뭐 하는 것은, 정복하는 것은, 마스터하는 것은 영어를. 자, 밑으로 내려와서 예문을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다음에 뭐가 지금 나왔습니까? 자, take 나왔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사람, 사, 물. 즉, 시간이 나왔대.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it은 해석을 해야 안 해? 안 한다라고 했죠? 이때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은, 천천히 다시 해봅니다. 걸리게 한다. 그 수리공호에게 몇 년? 을 수리하는 것은 fix 수리하다 그 고장난 차량을 여러분 어때요? 할수 있겠습니까? 진주어 가주어입니다. 자, 이때 나오는 it은 가짜 주어고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를 보다 진짜 주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가짜 주어 가주어죠 가주어. 이거 해석이 안 되면 가 죽어. 진주어 진짜 죽어. 자, 해석합니다.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걸리게 한다. 많은 시간을. 자, take 다음에 시간 나왔죠?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 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잖아. 늙은이가. 타미, 타미, 타미. 끝마치는 것은 그의 실험을. 자,
3번 갑니다. 미래네 미래 인나원이 걸리게 할 것이다. 3시간을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뭔마 하는 것은 뭔마 하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그 진실을 멈춰 쉬어놓고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옥적어 이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봐볼게요. 이게 동사 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슬 뭐라고 그래? 감옥적어. 이 동사 앞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슬 가주어. 그러니까 동사 앞에는 가주어, 동사 뒤에는 감옥적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KTF-M창가라는 동사를 제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 KTF-M창가 동사는 자, keep, think, find, make. 이걸 줄여가지고 KTF-M창가 동사라고 만들어 놨네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도 상당히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좀 나오는데, 이 감옥적을 취하고 이때 나오는 이 뒤에, 여러분, 감옥적 뒤에 이거 형용사를 써야 돼. 근데 시험에는 뭐요? 부사로 엄청나게 잘 나가요. 근데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하고, 오늘은 일단 암기를 합시다. 아하. KTF-M창가 동사의 특징 두 개. 감옥적어 있을 쓴다. 어떨 때? 뒤에 to 부정사, ing, 대절이 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억할 거. 감옥적어, 이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쓴다더라. 이게 이 자리죠. 여러분이 이게 목적어단 말이야. 이 자리에 이게 부사가 오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 문법상은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해석이니까. 자,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걸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라면 학생들이 대부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찾았습니다. 단정한 팡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럼 틀렸다고 해석이. 이렇게 한다고. 나는 찾았습니다. 그 팡이 단정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 되시나요? 나는 찾았습니다. 그 팡이 깨끗하다라는 걸 이렇게요. 그러면 이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 나는 찾았습니다. 근데 감옥적어 이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뭐가 요것이 우리가 청소했던 것이 더러운 거리를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I found it happy. 문장이 똑같잖아요.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걸 근데 어쩐다고 이때 나오는 이슬 우리는 해석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나는 찾았습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뭐요?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 늙은이가 우리가 광고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걸. 우리의 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자, 3번 갑니다. 문장이 간단하잖아요. 약간의 사람들은. 썸이 혼자 쓰였잖아. 그럼 약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소년이 친절하다. 자, 4번하고 3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감옥적어 있을 넣어놨어. 동사 뒤에 나오니까 우리 감옥적어 있을이라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진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해석 한번 그대로 해봅니다. 자, 약간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친절하다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그 소년이 보여주는 것이 그 늙은 사람들에게 키를. 자, train. 스테이션요. 여기죠. 기차역까지의 키를. 됐나요? 충분히?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더 플러스 형용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에다 더를 붙이면 뭔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죠. 더 핸섬이라고 합니다. 잘생긴 사람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근데 두 번째 동사 앞에 부사가 왔네? 그럼 부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My little sister. 여러분, little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즉, little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이때는 작은이라는 뜻이야. 부정의 뜻이 아니더라. 그 얘기죠. 자, 나의 누이는, 어린 누이는 보였던 매우 단정하게 항상 유지시킨다. 그 집을 더럽게. 아, 이때 이 더티를 여러분, 수정을 좀 해가지고 뭘로 클린으로 고치는 게 더 말이 논리가 맞겠습니다. 지금 고칠까요? 자, 5번입니다. 그 슬픈 영화는 메이드 만들었습니다. The audience, 청중들을 슬프게. 지금 우리는 KTF-M창가 동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
자, 7번도 문장이요. 똑같죠?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볼까? 자, 7번 문장 해석합니다. 나는 만들었다. 입 해석 안 한다. 불가능하게. 그녀가 폭로하는 것을 그 진실을 to the public 대중들에게 the plus 형사 the public 여러 the public 그러면 여러분 대중들이란 뜻입니다. 다시요. 나는 만들었다. 불가능하게 그녀가 폭로하는 것을 진실을 to the public 대중들에게. 8번 갑니다. 그 스케줄은 만들었다. 이시 나왔네. 해석 안 한다. 왜? 뒤에 뭐가 나왔다?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다시요. 그 스케줄은 만들었다. 더 쉽게. 내가 그것을 취소하는 것을. 9번입니다. 자, 매니가 혼자 쓰였잖아요. 여러분, 매니가 혼자 쓰이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해석 안 한다. 그러죠? 자, 수락할 수 없다라고. 자, 받아들일 수 없는, 수락할 수 있는인데, 여기다 뭘 붙였습니까? 언을 붙였죠. 그러니까 부정의 뜻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수락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먹는 것은 치를. 자, 10번 갑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이 해석 안 합니다. 가능하다고.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단점을 within, 뭐뭐 안에, 5 weeks, 5주 안에. 자, 가주어 과목적어 이 페이지 와가지고 우리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과목적어 it 뒤에 대절 투부정사 ing가 오는 거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take 다음에 이 시간이 오면 사람 시간이 와도 되고 이렇게 시간이 오면 이때 take는 무슨 뜻? 이렇게 걸리게 한다라는 거 이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나왔죠? 이렇게요. 자, it, 형, to. 이렇게요. 자, it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드는 위라고 똑같죠? 재밌을 것이다. 자, PPP는 수동입니다. 쫓기다의 수동은, 아, 쫓다의 수동은 쫓기다예요. 쫓겨지는 것은 700kg의 황소에 의하여. 얼른은 뭐뭇을 따라서죠. 좁은 거리를 따라서. 자, 우리는 생각했다. 해석하지 않죠? 어렵다고. keep. 자, keep 목적어 in mind, keep in mind죠? keep in mind. 기억하다. 자, 기억하는 것은 영어 단어를. 3번으로 갑니다. 그 판사는, 심판은 발견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출하는 것이 그 승리자를, among them, 그들 사이에서. 자, it 나왔습니다. 그리고 take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왔잖아. 그럼 이때 나오는 is는 해석을 안 하죠. 왜? 뒤에 투부정사 뭐가 나왔다? 진주어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봅니다. 걸리게 했다. several years 몇 년이 for an accountant 그 회계사가 go over에 go over는 여러분 점검하다 이래요. 점검하는 것이 그 할인 규칙을 투부정사 뭔가 하기 위하여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misunderstanding 오해 자, 5번입니다. 자,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왔죠? 여러분, 이 수동태입니다. 이건 요청하다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수동이니까 요청되어졌다. 이래야 되겠죠? 이때 나온 is은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그 다음에 대절이어가 진주어가 되겠죠? 요청되어졌다. 내가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 그 할인 규칙을 clear up이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오해를. 6번 갑니다. it 형 to가 나왔죠. it이 나왔죠. 자, 거의 불가능하다.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이 늙은이가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in Korea, 한국에서. 자, 7번 갑니다. 7번에 it이 나왔죠. 예.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뭐가? 대절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나는 찾았습니다. 놀랍다라는 것을. 자, 작은 식물들이 할수 있었던 것이 많은 것들을. 8번 갑니다. it, 그 다음에 take, 시간, 걸리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문장이 이때 투부정사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이렇게 전명구가 이렇게 하나 딱 나왔어요. 문장의 구조가 약간 어려운데 해석합니다. 걸리게 했다. 많은 년이.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을
브레일 알파벳을. 어떤 사람입니까?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다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시작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점자책입니다. 이 브레일이라는 사람이 점자책을 개발해서 브레일 알파벳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9번가입니다. 나는 발견했다. 해석 안 하죠. 더 낫다라는 것을. 그 게을은 개인들이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것이 된 뭐뭐 포다. 말하는 것 포다. 그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말보다는 뭔가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10번입니다. 됐죠? 해석합니다. 중요하다. 모든 선수가 입는 것은 눈 보호대를 뿐만 아니라, as well as요, 뿐만 아니라 두꺼운 옷도.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감옥적어, 가주어가 특히 감옥적어, 이 KTF, M창가 동사 해석하는 걸 특히 초등학생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래도 해석을 좀 빠릇빠릇하게 좀 감각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는데 좀 초등학생들한테는 약간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시켜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합니다. 그 모델들은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가로채야 되겠죠. 그가 사용했던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요. 자, 그 모델들, 그가 사용했던, 뭐요? 여자들을 위해 실제로 남자였다. 자, 1-1 똑같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뭐가 첨가가 돼서요? 요거에 첨가가 됐네. 이렇게. 이렇게요. 자, 해석해 봅니다. 그 모델들, 그가 사용했던 그 여자들을 위하여. 자, in many of his painting요. 많은 그림, 그 그림들 안에서 실제로 남자였습니다. 자, 1-2로 갑니다. 뭐가 it seemed 이렇게요. it seemed that 진주어, 가주어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때 나오는 it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대신 여기 주어져 이렇게 가로쳐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요. 그래서 가로친 거 이거 빼고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보입니다. seem 보입니다. 그 모델들이 실제로 남자였던 것처럼 seem 뒤에 대절이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한 것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석을 해봅니다. 보입니다. 그 모델들이 그가 사용했던 여자들을 위하여 많은 그 그림 속에서 실제로 남자였던 것처럼. 2번 갑니다.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왜? it, 형, to. 자, it 해석하지 않죠? 훨씬 더 낫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그들을 rather than, 뭐뭐보다 대답하는 것보다 그들 에게. 여러분, 이 rather than은 오히려 뭐뭐 하다 이런 뜻인데, rather 그냥 해석하지 않고, 그냥 됨만 해석하는 게 말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는 발견했다. 그는 발견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해석하지 않죠? 그 차가 알릴 수 있던 것이 운전자에게, 자, inform A of A에게 B에 대하여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정보를 미리. 저번에 했던 문장이죠. 이 문장만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 차는 알릴 것이다. 운전자에게 많은 정보를 미리. 자, 그는 발견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차가 알릴 수 있는 것이, 즉, 알리는 것이 운전자에게 많은 정보를 미리. 3번 갑니다. it, 형, that, 아니, it, 형, whether네요. 여러분이. 다시요. 자, certain은 여러분 확실하 이런 뜻이에요. 발음이 certain, 확실하지 않다.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야. 그 디지털 교과서가 대체 할 건지 안할 건지는 그 종이 교과서를 완전히. however, 그러나 FTA는 만듭니다. 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게 사람들이 사는 것을 외국 제품을 좀더 싸게. 6번 갑니다. 6번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도움이 된다. 이때 나오는 이 help는 여러분 돕다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도움이 된다. 이때 나오는 이것은 당연히 해석을 안 하겠죠.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의 apostrophe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화를 실감갑니다. 너는 갱신할 수가 있다. 너의 현재의 구도를 여러분 이 present 그러면 뜻이 좀 많죠.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명사 앞에 나오는 이렇게 형용사는 현재의란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로서 주다라는 뜻도 있죠. 7번 다시 해석합니다. 너는 갱신할 수 있다. 너의 현재의 구독을 지금 and 그리고 이게 동사야. save가 이거랑 똑같아야 되겠지. 끝나는 말이. 그러죠?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축할 수 있다. up to는 뭐뭐까지 약 60%까지. 자, 8번입니다. I thought it necessary. 해석하지 당연히 않겠죠. 자, 나는 생각했다. 필요하다고. 네가 갱신하는 것이 너의 현재의 구독을 지금. 자,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복습하는 것이 그 교과서를. 자, 나는 만들었다. 가능하게. 내가 완성하는 것을. 나의 실험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여러분, 금방 했던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반복. 그리고, 아하, 이러한 형태가 있으니까 KTF, M창가 동사는 감옥적어 있을 치하구나.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ING, 대절이 오구나. 이러한 형태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을 당연히 향상시키겠죠. 여러분, 꾸준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